내년 신축년을 바라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인연과 그리고 좋은 사업이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들어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번 시간에는 2021년도 상반기, 네, 돼지띠, 금전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좀 어땠죠, 올해? 이분들 고단했어요. 고단하고, 돈도 벌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네. 사고 치신 분들도 많았고, 맞아요. 관제도 좀 들어 있어서 올해는 맞아요. 형사 고소 고발 건들이 조금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근데 이게 언제쯤 풀리느냐라는 분들이 조금 올해는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으니 한번 두루두루 봐볼게요. 네. 자, 26쌍을 을해생 한번 봐볼게요. 이분들 올해는 좀 떨어지는 운들이었어요. 뭐 직장 운이라든지 어떤 부분들 본인네들이 이력서를 썼을 때좀잘안 됐어요. 그러는데 을해생 부모의 기대를 조금 많이 해보는 것도 괜찮다. 하던 거 조금 열심히 하시고 진취적으로 조금 나가 보시면 내년에 신축년을 바라봤었을 때 그래도 한 해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조금씩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8살 개해생일 봐볼게요. 이분들은 시집장가 못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떠나서 굉장히 외롭고 인연도 좀잘안 되고 올해는 성사가 되는 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좀 들어오고요. 내년 한 해는 그래도 좀 좋은 운이고, 그래서 내년 3, 4월 달부터는 이분들이 직장의 승진수, 그리고 이동수, 이런 부분들이 좀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개인생들 원래 가지고 가는 재물 운이 원래 많아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분들 내년에 사고팔고 할수 있는 문서들도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장사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50세 신해생 한번 봐볼게요. 이분들 지금 올한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는 교통사고가 있어서 돈이 좀 물어주고, 내가 올해는 재수가 없다 보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형국이 조금 있으셨는데, 신해생들 이번 달 조금 지나고 내년 신축년을 바라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인연과, 그리고 좋은 사업이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들어옵니다. 사주팔자는 물려주는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키는 게 어려워서 가산이 기울리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는 좀 자착이 있었고 힘들으셨었는데 그래도 이제 말년 운을 바라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신해생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60, 70세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뻗어나가는 그런 운기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근심, 걱정 그만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살다 보면 죽을 때까지, 노년 때까지 지키는 게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마지막으로 62세. 자, 62생 기해생 봐볼게. 이분들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 많아요. 점잖고 얌전하신 분들도 많았고 경우가 굉장히 바르세요. 그러시는데 이분들은 그거 너무 지키다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만큼 뒤통수 치시고 가신 분들이 많고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 남의 말 믿고 가지 마라. 그러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보던 거, 듣는 거, 말하는 것만 조금 빼고 본인 스스로가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내돈잘 지켜 나가시고 원래 기생 돼지들이 원래가 먹을 복을 타고나요. 재운도 많고. 그리고 이분들은 뭐 평생 돈 걱정은 안 하시거든요. 없다가도 생기고 생기다가도 없고. 근데 항상 이분들은 팔자 타령만 하고 삽니다. 그래서 팔자 타령 그만하시고요. 내년에 신축년 그래도 좋은 기대 해운 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내년에는 귀인이 들어오는 해운 년이에요. 그래서 인연법도 들어오고 사업자도 같이 동업자도 같이 들어오는 분이기 때문에 돈 없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하고 조금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돼지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또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 2021년도는 또 새로운 파이팅으로 또 시작을 해보셨으면 또 좋겠고 또 어떤 또 좋은 일이 있을까 여기 또 꽃다투 선생님께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띠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